배가. 와, 진짜 있네. 있네, 진짜 있네. 조금 많이 없어진 거예요, 지금. 오, 운동하는 사람들 뭐 물어보면, 아, 요즘엔 조금 못한 건데, 이런 얘기 안 했어. 어, 몸 조졌다고 아주 막 벗어, 이제. 어머, 한 마리 하고 있어. 야, 등이 좀 달라졌는데? 약간 살았는데요? 기립근 보소. 연재가 끝났잖아요. 텔레비에 나갈 일도 이제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보기 좋아야겠다. 그래서 좀 다시 만들고 있어요. 그래. 어머. 이거 진짜 난리 났었던 거 같아요. 지금도 난리야, 지금도. 네, 인별에 난리 났던 거 같아요. 항상 형, 이게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스타일링 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이 너무 꾸미는 걸 귀찮아하니까. 기현우사님 댓글에 그런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. 기현 팔사 원래 이렇게 섹시했어? 기현 팔사 원래 이렇게 섹시했어? 아이고, 아이고 참, 뭘 또 그렇게까지 또. 아, 이 맛에 운동을 하나 보네. 아, 기분이 너무 좋네요. 또 하는 거야? 아유, 열심히 하시네. 아, 이걸 한다고? 오. 소금쟁이 같은 거, 이거? 네. 오, 아유. 아, 이 정도면 뭐, 탈의할 만하죠. 어우, 멋있다. 와. 어이, 멋있구만. 야, 오늘 옷 입지 마. 아니, 뭐 아직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. 아이고.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. 예. 근데 자랑하셨잖아요. 아니, 아니, 좀 창피하네요. 사실 에이. 몸에 비해서 자랑은 많이 한 편이긴 해요. 좀 너무 자랑해서 좀 그러네요. 뭐야? 새 집이네. 새 집이네. 이사 갔어요, 이사. 아, 이불도 없이 저 딱딱한 데서. 김민희 형 진짜 성공했다. 이사했어, 이사. 이사했어요? 취미가 이사야. 우리가 알던 그 집이 아닌데? 여기.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했다. 깔끔하네, 여기. 다 그대로 들고 갈게. 다 있어요, 다 있어요. 이거 다 가져가셨네, 핑크 책장. 파스텔 책장. 아주 깔끔하네, 집이. 아, 못 만들었다고 이제 옷을 안 입으라. 아이고, 세상에나. 야. 아이고. 에이. 아이고, 아파. 아, 야, 씨. 지난 줄 알았잖아. 야, 있네. 아우. 아우. 와, 멋있구만. 이야. 와, 이거 너무 멋있는. 이게 샴푸인 거예요? 아, 이거 샴푸로 다 하지.